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어드레스 방법과 올바른 볼의 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워낙 요즘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드레스 방법과 볼의 위치에 대해서 확신을 많이 못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어드레스에서는 순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잡으시고 이렇게 숙이시는 어드레스를 많이 하십니다. 어드레스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하세요? 라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드레스요? 그냥 숙이는 거 아닌가요? 몸을 숙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골퍼분들께서도 그냥 어드레스는 숙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올바른 어드레스에서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스탠스를 벌리신 상태에서 힙을 먼저 빼고 그리고 무릎을 10%에서 20% 정도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체중의 분배는 신발끈보다 살짝 앞쪽에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선 상태에서 힙을 빼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셋업을 하죠.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의 어드레스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냐면 몸을 숙인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다시 몸을 숙인다. 순서가 없는 어드레스는 그냥 몸을 구부리기 때문에 등이 굽게 되고 그리고 무릎이 상대적으로 많이 구부러지게 되는 셋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무릎이 구부러지고 이렇게 등이 굽게 되면 스윙 시에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이 많이 이렇게 굽어있다라는 것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백스윙의 제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등이 이렇게 굽어서 안쪽으로 어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몸의 회전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어드레스 때 등이 굽어져 있는 분들은 손을 이용해서 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했던 어드레스, 힙을 빼고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하체 자체가 굉장히 좀 더 공격적이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셋업의 포지션이 되고 그리고 힙을 빼고 무릎을 구부렸기 때문에 등의 각도가 올바로 서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랬을 때는 가슴이 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회전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등이 굽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등이 펴져 있을 때는 어깨의 회전이 좋다는 거죠. 올바른 어드레스. 올바른 어드레스란 힘을 빼는 게 올바른 어드레스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골퍼분들도 많이 있죠.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힘을 쭉 뺐다 라고 했을 때 올바른 어드레스일까요? 저희가 예전에 골프를 처음 입문했을 때는 골프에 힘을 빼야 한다라고 해서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숨을 내셨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좀 구력이 있으신 골퍼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나의 모든 숨을 내쉰다. 아, 힘이 잘 빠져 있군. 굿샷을 예감하군. 굿샷을 예감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작스러운 손의 사용 그리고 백스윙 때 너무 힘을 빼고 있다가 올라갈 때 손의 사용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거리 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숨을 살짝 들여 마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슴을 펴주시면서 숨을 윗가슴으로 살짝 들여 마시듯이 셋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 가서 백스윙이나 스윙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 스윙에는 이렇게 숨을 후 내쉬는 느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숨을 들여 마셔서 뭔가 좀 보디빌더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사실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몸통의 올바른 백스윙의 회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힙을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을 구부린다. 체중 분배는 뒤꿈치가 아닌 앞쪽으로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셋업의 포지션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숨을 후 내쉬어서 어드레스 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을 살짝 들여 마셔서 등의 파스처를 좀 더 올바르게 해준다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기본 어드레스입니다. 올바른 어드레스. 자, 그러면 볼의 위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 골프를 처음 입문했을 때는 긴 채는 왼쪽에, 미드라이언은 중간 쪽에, 짧은 채는 뒤쪽에 이렇게 레슨을 받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공을 쳤죠. 하지만 저는 볼의 위치를 모두 통일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 다르죠. 드라이버가 다릅니다.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왼발 뒤꿈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만 보시면 됩니다. 왼발 뒤꿈치에 놓아주시면 드라이버의 볼의 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볼의 위치는 왼발 뒤꿈치에서 주먹 하나 또는 3인치 안쪽에 위치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모든 볼은, 모든 볼. 뭐 3번 우드도 될 수 있고 5번 우드도 될 수 있고 롱아이언, 미드라이언, 숏아이언 모두 다. 이 말에 앞서서 제가 잠깐 스탠스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최대의 스탠스가 어떤 거죠? 최대로 내 스탠스가 넓다. 그랬을 때 보통 드라이버 스탠스죠. 드라이버 스탠스는 어깨 넓이가 발 안에 들어가는 게 최대의 스탠스 폭이죠. 이렇게 나의 어깨 넓이가 발, 앞꿈치가 아닌 뒤꿈치 선상에 들어가는 걸 최대의 스탠스. 그리고 최저의 스탠스는 어깨 넓이 안에 발이 들어가는 걸 최저의 스탠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최대의 스탠스, 최저의 스탠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볼의 위치를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볼의 위치를 왼발 이렇게 뒤꿈치 3인치 안쪽에 뒀어요. 그러면 제가 3번 우드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3번 우드다. 뒤꿈치 뒀죠? 볼의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하지만 3번 우드가 드라이버보다는 서열이 낮죠. 말 그대로 3번, 드라이버는 1번이니까. 드라이버는 아까 어깨 넓이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깨 넓이만큼.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의 스탠스 폭을 살짝 좁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좁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 이번엔 유틸리티가 되겠죠. 그러면 유틸리티는 우드보다는 역시나 서열이 낮습니다. 그러면 스탠스 폭이 더 좁아져야겠죠. 조금 더 오른발을 좁히겠습니다. 그리고 7번 아이언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드보다는 채도 짧고 서열이 당연히 낮겠죠. 거리가 적게 나가겠죠. 오른발이 또 좁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숏아이언까지 가면은 오른발은 더 좁아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최저의 스탠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볼의 위치는 중앙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볼의 위치가 절대적인 볼의 위치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필드에 나가면 다양한 경사지에서 볼의 위치를 옮겨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프로들 같은 경우는 낮은 볼을 치기도 하고 높은 볼을 치기도 하고 또는 페이드, 드로우 여러 가지의 구질의 변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긴 채를 좌측에 두고 이렇게 발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볼의 위치를 그냥 똑같이 두고 오른발만 채가 짧아지면 좁아지고 길어지면 오른발만 넓혀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쉽게 볼위치를 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 내일 나가야 하는데 볼이 너무 안 맞아. 지금 볼의 위치를 뭐 여기에다가 두고 하라고 했는데 안 맞아. 당장 잘 맞을 수 있는 볼의 위치가 있을까요? 라고 또는 필요한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하시고 빈스윙을 한 10번 정도 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일관되게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클럽 헤드가. 하지만 완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 맞는 분이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몇 개월 안 된 분이라면. 하지만 내가 빈스윙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뒤쪽에서 헤드가 떨어지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앞쪽에서 떨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다 공을 넣고 쳐보세요. 그러면 조금 쉽게 공을 치실 수가 있고 필드 나갔다 오셔서는 제가 말하는 왼발 뒤꿈치 3인치 안쪽에 두시고 오른발의 스탠스의 변화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